반려금. 어, 반려금이 제일 좀 좋네요. 현실성 있고 반려책도 뭐. 이게 뭐 여기 이렇게 다들 티 같아요. 어, 그래요? 뭔가 엄청 되게 티 같아. 티 같다라는 말은 뭐죠? 아니 그냥 되게 뭔가 그 팩트와 그 마음 속에 있는 말이 여과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분 대화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가운데서 듣는데 뭔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아, 둘이 계속 네. 신기해요 지금.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네. 모두가 F인 거를 왜냐면 막 제가 여기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거 좀 너무 좀 옛날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말하긴 했거든요. 스브스에 뼈를 묻겠다고. SBS에서 뼈를 묻겠다고요? 네. 아, 배태 놓을 때? 네네네. 근데 어, 거짓말이었다? 아니 아니 근데 뼈는 다른 데 묻겠죠. 뭐 어떻게 여기에 묻어요 제 뼈를. 어, 근데 어쨌든 그냥 던진 말이다. 아니 뭐 뼈다귀 하나 던진 거다. 어느 정도의 진심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진심이었다. 네. 근데 뭐 저는 전 바다에 뿌려지고 싶어요. 네. 예? 전 갈아서 바다에 뿌려주고 싶다고요. 아 누가 네. 예인 씨의 장례 그 형태를 이게 뭐예요? 궁금했습니까? 네, 그래서 뼈를 여기다 자 묻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뭐 평생 직장 어떻게 평생 직장을 거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뿌리는 그 화장은 태우는 건지 갈지 않아요. 너무 무섭네요. 누가 그걸 빻아서 갈아서 뿌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깨소금이나 뭐 이런 거고 예, 보통은 그냥 화장의 형태는 예, 고온에 거기 이제 넣으면 보세요. 저 F인데 이렇게 T처럼 설명을 해야 돼요. 예, 곱게 간 예의. 아주 예쁜 가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곱게 갈게요. 예. 자, 이딴 게 공중파냐고 하신 분 있고 힌트 좀 주세요. 이거. 네. 힌트. 네. 배텐 게스트를 볼 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배텐 게스트를 볼 때요? 3번 아니야? 야근 주말 모두. 아! 연봉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SBS 직장이었을 때는 죄송하다고 했거든요. 이젠 저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네네. 5번.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5번 같은데 저는 정말 돈 생각 안 하고 배팅 하고 있거든요. 채팅창도 가성비 똥망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헤매비도 안 나오는 방송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꾸 저보고 왜 헤매 안 하고 오냐고 댓글창에 초반에 글이 많았어요. 너도 아이돌인데 예인도 예쁜데 왜 헤매를 안 하고 오냐. 아, 왜 안경 쓰고 오고 모자 쓰고 오고 네. 머리 안 감고 오고 그러냐. 네. 그래서 내가 출연료 올려주면 샵 갔다 오겠다. 아, 그렇죠. 네. 라고 이제 저는 예. 초상부터 얘기하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 죄송합니다, 예은 씨. 아, 아니요, 아니요. 예, 게스트로 오셨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네네네. 어, 더군다나 목동에 있어요, 그죠? 샵에 네. 갔다가 서울 반대편으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 안에 뭐 그런 거는 뭐. 그런 건 내가 운전하는 거 아니니까. 아, 뭐 그거, 아, 그것도 다 돈이죠. 이게 다 그 거리 주행해가지고 기름값이 다 나가지만.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사실.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것이 여기 이 스튜디오 안에 있잖아요. 뭔데요, 그게? 돈보다 가치 있는 거. 뭐요? 지금 우리. 뭐야, 이게. 예은이 멘붕이라고. 뭐야. 예은 씨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순간이 더 중요한 거, 가치 있는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예은 씨 점점 힘들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다에 있으면 누가 따라오려면 그 고무보트, 뭐 이렇게 그 모터보트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헬기로 오는 경우들 있죠. 자, 왜요? 아니요, 그냥. 예은 씨 뭔가 좀 신기하신 것 같아요. 아, 재밌어요. 되게 특이하고. 너무 재밌어요. 표정이 없이 막 얘기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 제가요? 네. 표정이 한 개도 없는데 막 얘기하세요. 표정이 한 개도 없는데 막 뭐가 생략됐죠? 아, 뭔가 되게 그냥 로봇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MC니까. 아. 제가 그래도 그 핸들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배디를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뭐 표정이 없다, 뭐 감정이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사실 못 받았어요. 처음 안 친할 때도. 배디랑 초면일 때도 그냥 너무 친절하시다? 그쵸. 이런 느낌? 네. 왜냐면 이제 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배텐에 자주 오신 게 아니니까 와서 조금만 지내보시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네. 얼마나 F인지. 예. 그걸 통제하는 거죠. T의 갑옷으로. 통제. 예.
자, 그러면 4번 문제 나갑니다. 와, 어렵다. 예은 씨 왜 뭐 또 알 것 같나요? 아니 그냥 이제 얼굴만 보면 얼굴만 봐도 웃겨요 이제. 아니, 아 방송 로봇 같아요? 조금 그랬어요. 방송 기기 같은 네. 느낌. 예. 좋다 좋다. 얼굴만 봐도 웃기다고 한 게스트는 처음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웃기 생긴 얼굴은 아닌데 웃기 생겼나 봐요. 저 어떻게 생겼죠? 약간 그냥 귀엽게 생겼죠. 뭐야? 어, 거짓말 거짓말 나왔다. 잡았다. 이런 게 바로 선의의 거짓말이죠. 네. 그냥 듣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네. 예. 그래요. 환상의 짝꿍이냐, 쌍둥이 자매냐, 도플갱어 요정이냐, 소울메이트냐, 단짝 친구냐. 도플갱어 요정은 아니지 않을까? 네. 도플갱어 요정은 네. 아니다. 왜냐면 갑자기 아이들이 보는 심지어 옛날 만화에 도플갱어 뭐 이런 단어를 쓸 것 같진 않은데. 그 도플갱어는 서로 맞으면 죽죠. 서로 맞으면 죽는다고. 만나면. 손 때리면 죽을 수 있다. 예. 마주치면? 죽을 때까지 맞으면 죽죠. 아, 마주치면. 어, 헹거게임, 헝거게임인가요? 헹거게임. 한 명 죽을 때까지. 배틀로얄 느낌으로. 네. 아, 마주치면 죽다. 네, 맞으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제가,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쵸. 마주치면. 그쵸. 죽죠. 안녕하세요. 스니커즈. 유희관이 카톡 보냈어. 즐겁게 방송하시네요. 저한테도 저렇게 다정하게 좀 대해주세요. 집착 있어, 집착 있어. 막내 유희관. 땡큐. 왜? 아니, 물이 남았나 이거. 많이, 많이 있어. 더 말른 거 아니야? 응? 아니. 빨리 스니커즈 먹어. 저요. 안 맞았어요. 너 이런 거 잘 안 먹지? 아니요, 저 좋아하는데. 그래? 고기 빨리 먹어. 나 네 개나 먹었어. 아, 배고파. 아씨. 벌써 먹었어, 네 개를? 언제 먹었어? 방송해야 되잖아. 방송하면서 못 먹으니까. 채팅창에 계시네. 모니터 계속 하고. 비키라고요? 응? 비키는데 뒤에 또 없는데? 릴스 찍는 것 같은데 예인이도 아직 안 갔네. 자꾸 비키래. 오늘 게스트인데. 그냥 비켜. 쫄아내. 잘 나오지도 않는데. 뭐가? 밖에서 안 보이잖아. 뭐 하는 거. 둘이 서 있습니다. 뭐 이상한 거 찍고 있어요. 릴스. 젊다 젊어. 젊어. 아, 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해텐의 뉴 패밀리 유희관 씨가 뽑은 가장 안 친해지고 싶은 고정 게스트 1위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롱맨 정용국입니다. 예. 네. 어, 배텐이 개편을 하면서 신입 게스트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배텐 제너레이션 2. 예. 2.0. 그렇죠. 배텐의 시즌 2.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리즈 2. 네. 김지영 씨, 지혜은 씨, 일주어터 씨, 유희관 씨. 자, 유일하게 시즌 1에서 1.0에서 현재까지 살아남고 그쵸. 유일하게 배성재 행복한 아침에서 여기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게스트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 원년 중에 원년 멤버의 눈으로 보기 누가 제일 유망해 보입니까? 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 유희관 씨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 그냥 싫어요. 아, 그래요? 남자들끼리 원래 같이 있는 걸 싫어하죠. 그렇죠. 예. 나머지 분들은 뭐 잘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냥 유희관 씨는 뭐 그냥 잘 안 되는 거. 참고로 유희관 씨가 지금 생록방을 실시간 시청 중입니다. 관심 없습니다. 어차피 안 볼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네. 저보다 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한참 어리죠. 네, 괜찮습니다. 86년생이고. 아, 86이에요? 예. 엄청 어리네. 뭐 지금 눈이 거의 반말인데 얼굴도 안 본 사람한테 반말할 기세인데 어제 곱창집에 오면 그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곱창집 오면 근데 네. 엄청 또 소비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회식을 많이 하는 스타일. 큰 손. 90도로 인사합니다. 오셨습니까? 그렇죠. 네. 회식을 가장 원하는 게스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자주 하자. 많이 먹자. 성재 씨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유희관 세트 만들어드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유희관 씨 잘 될 것 같습니다.
운동부 출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운동 선수 출신의 식사량과 또 술 소비량이 아예 다르잖아요. 아~ 예.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인맥이 장난 아니에요. 아, 인맥. 완전 인싸 중에 인싸여서 예. 웬만한 유명인들 다 데리고 갈 수도 있는. 예. 솔직히 그건 기대하지 않고요. 기대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네, 하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야구 선수를 데려간다. 예. 그들이 식사량이 예, 최고 수준 아닙니까? 전 축구 선수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한다고 내 취향 얘기하고는. 예? 야구 선수 얘기하는데 왜 축구 선수 얘기를 해요? 싫다는 게 아니라 축구 선수를 좋아한다고요. 식사량은 야구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옆에 씨름 선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많이 힘들어서 허리를 못 푸시겠어요? 허리 힘들어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마이크를 더 깔아드릴까? 아니. 힘들면 허리를 잘 못 펴는데. 들리나? 지금은 안 들리죠? 들려요. 계속 그러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되게 잘 들린다. 이어폰 샀는데 잘했다. 이어폰 이마트에서 샀어요. 이마트 24에서. 아니 왜 이렇게 짧은 거 사셨네. 그러게요. 근데 무미건조 아세요? 뭐라 그래요? 그래요. 와, 이마트 24에서 요즘 이어폰을 팔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소리 너무 크다. 아, 켜놨구나. 그 높이로 하실 거죠? 그럼 어떻게 또 올려드려요? 네. 이 정도 좋다. 오, 되게 잘 들린다. 손흥민 모자를 쓰다니 감사합니다. 손흥민 모자를 선물한 지혜인. 5649님, 패션에 신경 쓰는 편인가요? 기분 나쁜 질문인가요? 좀? 네? 아니요. 기분 나쁜. 저는 신경 써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추리한 스타일. 추리한 스타일? 네, 꾸안꾸. 꾸안꾸? 네. 꾸안꾸랑 추리한 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같아요. 같아요? 이상한 거는 단호하네. 저만의 그게 있으니까, 저만의. 아, 그래요. 네. 초롱이 여친룩 같은 거? 아니죠, 그거는. 꾸민 거예요? 아니고, 저는 그냥 내추럴 수수. 내추럴 수수. 내추럴 수수. 여대생? 여대생 느낌? 알겠습니다. 저희 패션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너무 좋으세요, 지금. 뭐가? 꾸안꾸의 정석이세요. 꾸안꾸요? 저 굉장히 꾸민 건데, 오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 꾸세요, 안 꾸. 아, 꾸안꾸도 아니고 안 꾸다? 네, 안 꾸세요. 완전 꾸민 건데? 안 꾸세요. 안 꾸예요? 네. 아, 그러니까 지은 씨가 단호한 모먼트가 있어요. 네. 그거는 토달면 안 돼요, 그죠? 네. 거기서 대화가 끝났단 얘기예요. 네. 완안 꾸. 네, 예. 완안 꾸. 예. 네. 꿀안 꿀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렇군요. 한예종 나온 사람들 참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 한예종 시험 봐서 두 번이나 떨어졌어요. 연기과요? 왜 놀래요? 아, 진짜요? 연기감 안 돼요? 아니, 연기도 잘. 왜 놀래요? 너무 잘 어울려서. 한예종상이세요. 예종이 정말 좋아하는. 한예종상은 뭐예요? 한예종 그러니까, 남자 배우 누가 있어요? 한예종상? 양세종님. 양세종 선배님. 양세종 선배님. 예, 예. 두부상. 두부상? 두부상, 두부상. 맞죠? 두부상이잖아요. 두부상. 저보고 둔부상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둔부상? 둔부상이긴 하죠. 취두부상이라고 하신 분. 취두부상. 두부외상이라고 하신 두부외상은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취두부상 예. 너무 웃기다. 예. 와 진짜 대박. 장면 센스가 너무 대박이에요. 이분들이요? 네. 이분들 평생 이것만 해온 거예요. 야 두부상. 네 두부상. 둔부상. 둔부상이랑 두부외상이랑 취두부상 싹 다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기빨린데요. 왜요?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네.
아, 좀 들었어요. 좀 들었죠? 네. 아, 약 먹을 시간이세요? 약 약 먹을 시간이요. 아니가 오캔디 오캔디. 어 저도 좀 주세요. 혼나주세요. 아, 아, 그래? 제가 그렇게 홀스를 많이 갖다 드렸는데. 아니 필요 없는 줄 알지. 목청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니 저 목 어머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이거 하나씩 나눠드릴까? 아니. 왜 왜요? 하나씩 나눠주. 아니 이건 그래요. 왜요 왜요? 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 아니. 굳이 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왜요? 맛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맛이 그렇게 없네. 아 무설탕. 무설탕. 천연 천연. 왜요? 맛이 너무 없죠. 뱉고 싶죠. 몸에 좋은 거는. 홀 수도 있어. 오. 근데 진짜 맛이 없네. 그러니까 맛이 없다기보다 무맛이에요. 맹맛 맹맛. 아예 맛이 안 느껴져. 이게 그 목캔디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쓰는 목캔디 중에. 진짜 왜요? 중계하고 회복이 제일 좋아요. 왜요? 파바로티가 먹던 거래요. 파바로티 성악가. 저도 좀 찍어갈래요. 목이 많이 가세요? 뭐야 이거 할 때. 이팔라트. 쿠팡에도 있어요. 오 사야겠다. 근데 해외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독일 거거든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좋다. 꿀템. 이런 꿀템 소개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파우, 이거 파우치예요? What's in my bag? 아, 소개해 주셔요. 제가 남의 가방 뒤질 수 없잖아요. 딥티크? 아, 이거 그 비행기 탔을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안 궁금해, 이분들. What's in my bag 공개하겠습니다. 지혜은 씨 걸로 하시죠. 저 가방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다기 너무 꽉 차는데? 그러니까 아, 그냥 지갑. 어 지갑. 신분증. 지갑. 신분증. 사진 뭐야? 우와! 신분증 사진 너무 잘 나오셨다. 뭔지 저 사진이야. 그건 뭐예요? 네? 거울이에요. 아니 아니 이거 차키. 차키 차키. 어 차키가 차 많으신가 봐. 왜 차키가 세 개나 있지? 차 세 대신가 봐. 아니 아니에요. 네 포포 크림 입술에 바르는 거. 아 포포 크림. 네 근데 이제 이거 바르면 너무 번들거려서. 네. 립밤. 뭘 바르세요? 립밤. 샤넬. 어 샤넬 립밤 바르세요. 네 그리고 코가 막혔을 때 코 뚫는 거. 어 코 뚫. 나도 코가 좀 막힌다. 나도 립밤 발라야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럼 립밤. 그거랑 그때 주신 홀스. 홀스. 비상시 현금. 아, 현금이래. 현금. 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가끔 네. 이제 근데 본인이 긁힐 때 있잖아요, 그렇죠? 아, 긁힐 때 거의 없는데. 하지만 그 데미지는 입지, 사람이지라. 가끔 네. 이제 있긴 한데 그게 좀 되게 짤로 많이 돌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아줌마에 긁혔다고. 아줌마를, 어, 아줌마에 당하셨어요? 게임하는데 어떤 예. 분이 예. 제가 막 게임하면 어, 시야 좋다고 제가 막 이제 어그로를. 아, 예. 아무튼 뭐 시야 좋다고 예. 막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얘기를 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분이 어 이시야 근데 나는 아줌마 같더라 누가 이렇게 아~ 아줌마 같더라 이래서 누군지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제가 싫어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약간 더 덜 받네. 네, 아줌마 같다 그래서 아 무슨 아줌마 아줌마지 그래 그 나이면 아줌마지 애써 쿨한 척 그래 그 나이면 아줌마지 했더니 아니 그냥 생긴 게 아줌마 같다 아니 아 이게 바뀌더라고요. 이 정도 바뀌었으면 샷건도 한번 갈길 수 있는데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게 많이 돌던데 아~ 아줌마라고 놀려요 자꾸. 이건 너무 저 자극적인 짤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그죠? 어. 예 마치 네. 욕설인 것처럼 한번 써놓고 네. 받침으로 네. 검정 신발 예 어허. 검정 신발 예 형제형 신발 검정 신발 아니 이것도 어떻게 이제, 알았지? 어. 네. 어떤 분이 저 왜 욕 안 네. 하냐고 왜냐면 스타그래프트에서 욕을 많이 하시니까 너는 왜 욕 안 하냐 이상하다 해가지고 네. 제가 아, 이제 한번 한번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오히려 더 멘탈을 좀 흔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항상 게임을 하면서 그 또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갑자기 그 미소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근데 이거는 이제 극지 않았는데 긁힌 그 타이밍. 아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즐거워서. 즐거워서. 네. 나도 욕할 수 있다. 니 시바 꺼져 시바 하고 이제 님 신발 꺼져 시바. 이렇게. 나도 욕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발음 좋으시네요. 네. 난 심지어 지상파에서도 욕할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보여주신 거죠. 알아, 내가. 신발 검정 신발이요. 네. 자, 보여주마. 벌써 저도 약간 긴장돼. 뭐 키보드 벤츠에 들어온 것 같이 이렇게 긴장이 되지 갑자기? 그거 듣는 순간? 종이는 잘 숨겨놔야 돼요. 이따가 나중에 신분 네네. 발표할 때 펼쳐야 돼가지고. 데이트 코스. 데이트 코스. 지금 나가고 있는 건가요? 아, 지금 요거는 나가고 있는 공식 녹음은 안 되고 있지만 이분들은 라이브로 보고 계십니다. 예. 노인의 해안. 오래 살아서 코스는 잘 알죠. 안 나가면 뭘 말할 안 나가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약간 물어보시는 자꾸 게. 게임마다 중간에 단타 같은 요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왜? 여배우는 아니 저거 나가고 있나요? 나무젓가락 좀 이럴 것 같은 느낌이야. 나무젓가락 좀. 와 너무하네. 무슨 욕을 하시려고. 자꾸 욕하려고. 톤 만나면 욕하시려고. 지금 안 들어가죠? 그렇죠. 너무 웃겨. 너무 웃기다. 예. 안 대피고 합시다. 에이, 에이, 이제. 너무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고 넉사 씨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야한 꿈꾸세요. 야한. 왜 따라? 왜 따라? 이거 왜 후렴으로 따라? 야한. 아니 놀랬으면 속으로 놀래야지. 야한. 야한. 왜 던지는 거야? 야한 나나. 더워. 아 재밌었다. 끝났어요?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나와요. 왜 왜? 네, 네. 나무젓가락 드려요? 네? 나무젓가락 드려? 아 드려. 왼손? 어? 뭐 확 튀기. 왼손? 자꾸 물어보셔. 이거 나가는 거야? 왜 끊는 타임이 이렇게 필요한 거야? 아직도 노래 오랜도 지금 많이 끌어갔나요? 여기 사진 하나 찍으시죠. 예. 아 네네. 아 웃겼다. 아 너무 웃겨. 아,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여기네요 그럼. 부모님 아니야 진짜로? 아 저는 아니에요. 저 진짜 시민 저는. 한 번에 이렇게 되면 땅둥이 두 분이 남았기 때문에 넉살은. 아니 이거 너무 강해서 유대가 너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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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자 너 아니잖아. 뉴트리아 대 쌍둥이. 닌데 뭐 제 방송 재밌게 하려고 뭐 넉살이라고 몰아간다 뭐 이런 말 나중에 하면 곤란하다. 그냥 치킨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어? 그러니까 맞춰야 되잖아. 그래. 근데 뭐 너무 쉽게 하면 안 된다며. 뭘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세요! 만약에, 자꾸 얘는 분량 뽑으려고 하지 분량 다 뽑았어요. 만약에 내가 마피아여도 내가 너무 잘하면 아니, 너무 잘해야 된다면 끝까지. 어, 그럼요. 마피아면 끝까지 잘해야죠. 마피아라는 거야? 이거 혼란을 주세요. 아니, 아니에요. 너무 빨리 맞추지 말라 해가지고. 누가요? 댓글에서 누가 했잖아. 아닌가? 아까 얘기한 거. 빨리 맞추면 한 번에 맞추면 김새는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상품권은 날아가는 거죠. 네. 네. 날아갔어요? 날아갔죠! 아니 조준호 씨나 조준현 씨 둘 중에 한 분이 마피아여서 끝까지 아니, 살아남으면 상품권. 아, 그럼 이제 맞추면 돼요? 맞춰 맞춰. 맞추자고! 난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심한 트롤이 있었습니까? 트롤이 아니고! 아니 트롤이 아니고 맞추라고! 아, 쌍둥이가 트롤링하니까 못 알아듣겠네. 아니, 저는 아니죠. 아니, 저는 게임을 이해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이해는 했는데 그 왜 혼선을 주는 거예요? 이걸 얼마를 끌어야 되는지 몰라서. 니가 왜 끌어요! 아니 재밌게 해줘야지. 아니 바보가 바보 연기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나. 와, 아 미치겠네. 가만히 있었으면 나 넉살 씨 뽑으려 했는데 그래, 미치겠네. 뽑자고! 어? 뽑자고! 와 미치겠네. 아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니 이건 100%네. 자, 그러니까 바보냐 천재냐. 나 진짜 아닌데 뽑아야 된다고. 야 진짜로 임마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 친구는 내가 알 수가 없네. 조준현 씨 이 정도 해야 상석에 앉는 겁니다. 예. 아, 와 그렇지. 방송 잘한다. 예. 이 조준호입니다. 이 정도 야 아니 진짜로 이 정도 바보 짓을 해야 앉는 이유가 있네요. 그래야 예능 상석에 앉는 거예요. 넌 아니니까 넉살이라고. 아닌
그치,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가 아니잖아. 너의 사연엔 깜지도 가만히 있었어야지. 왜 가만히 있는데 맞춰야 되는데. 자, 이제 트롤링 진짜 오지네. 한번 보지 마세요. 한 분이 급해서. 이거 빨리 합쳐서 이렇게. 혼자 찍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니야, 다 같이. 다 같이. 이거 해.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니덕이다, 니덕. 오빠는 잘했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할 수 드렸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왜 안 돼? 아, 돌지도 진짜. 이거 열어야 열리지. 이거 안 돼. 이거 완전 미친놈 아니야.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최고다, 최고. 그래서 본인이 기분이 좀 좋았는지 네. 땡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남겼어요. 배성재 텐 8주년 방송을 함께했다. 라디오 네. 게스트 콤마 이걸 콤마 다, 너무 특히 길죠. 생방을 놓지 않은 지 15년 가까이 되어간다. 하지 마세요. 하지 영상 마세요. 출연도 싫지 않지만 하지 말라고, 라디오를 하지 말라고. 비롯한 음성 콘텐츠의 아, 이게 전문 용어 먹물 느낌. 아. 영상 출연도 싫지 않지만 라디오를 비롯한 음성 콘텐츠에 아, 대한 그래, 그래, 애정은 와, 사람 이제 부가 연출가의 의도와 바람이 그래, 많이 그래, 중요한 그래, TV 그래. 케이블은 재미는 있지만 부끄럽습니까? 아, 여러분 저 술 마시고 얼굴 왜 이렇게 시뻘개졌어? 아이고 본인이 써놓은 글인데 읽은이가 되게 부끄럽네. 예예. 예. 여러분 진짜 제가 좀 당부드릴게요. 그런 내게 배태는 쉽지 않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어차피 나 내리지도 않았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냥. 술 마셨죠 이거. 이건 술 먹고 쓴 거죠. 아, 술 먹고 이렇게 장문에 글을 써요. 가장 해설 안 되는 짓. 원래 SNS는 짧게 쓰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두 번 길게 써요. 언제냐? 이제 한 잔 먹고 촉촉해졌을 때. 마음이 올라오죠. 아, 땡스타그램을 싸이처럼 쓰는 남자. 아, 그날 예. 제가 아내, 제 아내하고 채팅창에 보러 가야겠다. 저기 내 말 안 들으세요? 앞으로 보세요. 글로 보시면 괜찮아요. 이걸 예. 읽으면 아, 이게 자, 그 아내하고 아, 그래 괜히 되게 고마운 프로였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아래서 올라온 거예요, 뭐가. 아, 그거를 그때 참았어야 됐어. 네. 네. 0483님 안녕하세요. 이종범 씨 배우자입니다. 여보 남편 찬스 이렇게라도 쓰고 싶은데 NCT 드림의 스무디 신청합니다. 아, 여보 왜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여보야 여기다가 문자를 보내. 아, 나는 그냥 팬인 줄 알았고 아~ 읽었는데 털수님이 오셨네. 아니 이 뒷번호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늘 이종범 얼굴 엄청 빨개지는데. 아 덥다 오늘. 야, 아, 자. 털모님, 털모님. 자, 아내가 아내 예. 아내가 실제로 제가 하는 거 되게 모니터링 잘해주고 아, 하는데. 아 진짜요? 여기서 하대 받는 거 그럼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아 그래서 약간 듣다가 중간에 괴로우면 끈대요. 좀 많이 굴리네. 그러면 끄고 예. 또 재밌으면 좀 보고 이런 편인데. 아. 제 아내가 요즘에 덕질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NCT 드림. 굉장히 또 팬입니다. 야, 털모님이 이렇게 또 오셨네. 아 근데 뭐 남편으로서 뭔가 한 건 한 것 같아 좋네요. 아 그렇군요. 채팅창에 털모님 죄송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베텐러들의 모든 마음일 거예요. 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예. 이러고 노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 시티즌이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시즌이십니다. 예. 예, 예. 자, 더 굴리겠습니다 사모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바로 보내셨네요. 예. 좀 더 굴릴게요 털수님. PD님 죄송하지만 신청곡 부탁 주세요. 그래도 하차는 해야 해요. 그런 거죠.